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 첫 소환 조사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고발인은 이번 사건이 알 권리를 빙자한 사기극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첩보 작전도 아니고 그 영상 그것도 목사님께서 성직자 분께서 그 시계에다 그런 걸 가지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을 갖게 하는 거죠. 7시간 녹취록을 보도한 서울의 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앙심을 품은 최재형 목사와 서울의 소리가 꾸민 함정 취재라는 겁니다.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샤넬 화장품과 디올백 구매 비용을 전부 서울의 소리가 대고 시계형 몰래카메라도 서울의 소리가 준비한 게 그 근거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목사가 주거침입 등 위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최 목사가 어떤 목적으로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는지 정치적 배우가 누군지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사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 목사는 300만 원짜리 디올백 외에도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과 40만 원 상당의 위스키 등 4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2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